치매는 정말 슬픈 병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꾸준한 운동, 또 뇌를 자주 사용하기 위한 꾸준한 공부, 그리고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것 등 모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또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연구한 치매에 걸리게 하는 최악의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들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음식을 피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2020년에 하버드 의대 연구팀과 프랑스 연구팀이 함께 연구한 논문이 미국 신경학 저널에 실렸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600여 명의 실험 대상자들을 약 12년간 추적 관찰해서 치매에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10년 전부터 평소에 먹던 음식의 차이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 밖에도 2021년 영국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과 또 한국, 일본에서도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들에 대한 논문들이 있는데요. 이런 논문들을 잘 정리해서 치매 걸리게 하는 최악의 음식 세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설탕입니다. 하버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달콤한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을 간식으로 자주 먹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기 쉽다고 하였는데요. 사실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오르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죠. 그래서 결국 2형 당뇨병에 잘 걸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가 있으면 혈관성 치매 위험률이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률도 2배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뇌세포가 원래 포도당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세포의 포도당 대사와 활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만드는 첫 번째 음식은 설탕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치매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가공육을 포함한 가공식품들입니다. 가공육은 햄과 소시지 같은 것들이죠. 물론 뭐 적당히 드시면 문제가 없지만 많이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영국 리지대학교 연구팀은 40에서 69세 성인 49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육식 습관과 인지기능 저하의 관계를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2021년에 발표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하루 25g씩 가공육을 섭취했을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을 44% 정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은 52%가 더 증가하는 것인데요. 반면 가공되지 않은 고기를 하루 50g씩 섭취했을 경우에는 치매 발생 위험률을 19% 정도로 높였고요.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은 30% 정도 높여졌습니다. 즉 가공육보다는 가공되지 않은 고기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공육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치매를 부르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일본 규시대 연구팀이 60세 성인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혈중 트랜스지방 농도를 10년간 추적 관찰해서 4개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혈중 트랜스지방 수치가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52% 높게 나타났고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은 39%가 더 높았습니다. 사실 트랜스지방은 정말 나쁜 최악의 기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가 트랜스지방에 대해서 자세히 올려드린 영상도 있는데요. 그 영상도 제가 최종화면 링크에 올려드릴 건데요.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가능한 줄이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팝콘, 감자튀김, 상품화된 케이크나 빵과 과자 등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상품화된 제품에 트랜스지방 함량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코올, 즉 술인데요. 사실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하고요. 뇌기능에는 정말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알코올과 관련한 연구가 2023년 올해 초에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발표되었는데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약 393만 명을 평균 6.3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하루 음주량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비음주군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위험 음주군, 즉
하루에 알코올 15g 미만인 그룹이었고요. 중이염 음주군은 하루 15 내지 30g이고요. 고위험 음주군은 하루에 30g 이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루 알코올 15g 정도가 어느 정도 술 양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맥주로는 375ml 한 캔 정도고요. 소주로는 약 1.5에서 2잔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지속적인 음주와 치매 걸릴 확률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고위험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서 치매 발병 위험이 8% 정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음주에서 중위험 음주로 음주량을 줄인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역시 술은 뇌 기능에 매우 안 좋다는 것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매 유발할 수 있는 최악의 음식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음식을 전혀 안 먹고 살아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조금씩 먹더라도 평소에 뇌 기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잘 챙겨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그 내용은 제가 이미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도 최종화면 링크로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한 음식 잘 챙기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